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총서 강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탑형 다른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탑형 다른작의 연수는 처음 하시는 분은 5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5층 원탑의 키포인트는 꼭대기에 국화 한 송이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아래층을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꼭대기 한 송이 국화꽃이 없으면 미완성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전국 전시장에 가보면 1층, 2층까지 되어 있는 것이 많고, 3층까지도 있었지만, 5층까지 마무리 작업을 한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하는 이유는 이 원탑형의 원뿔형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래에서부터 다른 대작의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활력이 아래층에서 다 소모해버리고 위로 올라갈 국화의 활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또한 가지는 제일 꼭대기 한 송이 올라가는 여기까지는 7월 하순입니다. 아래 적심하는 건 7월 초순이고 7월 하순에 한 송이를 해야 되는데 아래층에서 신경을 쓰다가 위에 올라갈 시기를 놓쳐서 미처 이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점 유의해야 됩니다. 원탑형은 일반 다른 대작과 같이 무조건 꽃송이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탑의 형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 꽃을 짜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탑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은 국화는 잘 키웁니다. 그래서 국화 키우는 방법은 여기서 생략하고 이 꽃틀과 꽃송이 결정과 꽃송이 배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국화를 기르면서 꽃틀을 돌리고 또 길로 올려서 꽃틀을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률이 희박해서 미완성 작품 많이 나죠. 왜 그러냐니까 뻔히 알면서도 밑에서부터 길다가 보면 욕심이 생겨서 아래층을 크게 잡습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활력이 채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99%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동호인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꽃을 사전에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화분에다가 고정해 놓고 여기에다 정식을 하고 이 꽃틀에 맞추어서 설계도에 맞추어서 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꼭대기에 한 송이 국화 자리를 남겨둡니다. 처음에는 2m 정도의 길이의 지주대를 화분에 고정하고 나서 꼭대기에 한 송이 국화 자리를 놔두고 아래 20cm 정도 내려와서 20cm 직경에 둥근 틀을 한개 부착해서 이것을 4층 꽃판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30cm 다시 내려와서 직경 20cm 꽃에와 직경 40cm 꽃에 두 개를 부착해서 3층 꽃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 다음 거기에서 40cm 또 아래로 내려와서 직경 20cm, 40cm, 60cm 이런 둥근 틀을 세 개를 달아서 2층 꽃판으로 합니다. 다시 50cm 내려와서 직경 20cm 태와 40cm, 60cm 제일 가에는 80cm 꽃에 이렇게 네 개의 꽃에를 부착하고 1층 꽃에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뿔형 디자인으로 반듯하게 12호 화분에다가 고정합니다. 완전히 만들어서 빈 화분이죠. 빈 화분에다가 완전 마무리 작업으로 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정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꽃판 설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화 키우는 동호인들은 국화는 잘 기르지만 철사 공예가 서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타인에게 의뢰하는 수가 있는데 의뢰받아서 하는 철사 공예 하시는 분이 국화를 기를 줄 모르면 이것도 안 됩니다. 낭패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꽃대가 흔들리면 꽃가지가 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서 삼각으로 가로대나 보조대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든든하지만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농촌에 흔한 이 고추지주대 긴 것은 1m80이죠. 자라면 화분까지 2m 높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추지주대를 화분에 세우고 위에서 20cm 아래에 드릴로 구멍을 사방으로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8번 철사를 20cm로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구멍으로 십자로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8번 철사로 동그라미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 약간 까뜩거리지만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화 가지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조 막대 같은 것이 없어서 깔끔합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재료는 농촌에서 쓰는 고추 지지대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값도 싸고 저렴합니다. 꽃송이 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 같이 꽃송이를 위에서부터 한 송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원뿔 디자인이 되도록 꽃송이 수를 정합니다. 정해놓고 밑에서부터 그 결과대로 맞추어서 길러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꽃송이 수를 먼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꼭대기 5층에 한 송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서 4층에는 4송이 내지 5송이를 결정합니다. 4층 아래층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래층에서 갑자기 꽃송이 수가 많아지면 원탑의 모양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꽃송이 수를 조금씩 늘려서 위로 길쭉한 이등변 삼각 원뿔형으로 디자인을 구도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꽃송이 수를 먼저 설정해 놓고 욕심내지 말고 그대로 실행해야 좋은 작품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틀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모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종과 적심과 유인 원탑의 모종은 후물국화 장관종을 선택해야 좋습니다. 관물국화 즉 실국화는 기르기는 더 쉽지만 작품이 거칠게 보입니다. 그래서 후물국화를 보통 선택합니다. 가을에 근분묘나 손나묘를 받아서 12월 중에 0도에서 4도까지 얼지 않고 자라지 않도록 잠을 재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월 하순에 가온하여서 기릅니다. 3월 중에 5호분으로 이식을 하고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높이가 40cm 정도에서 1차 적심을 합니다. 시기가 이보다 빠르면 더 좋지만 이보다 늦으면 미완성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심하면 마디마다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옵니다. 분지가 되죠. 그래서 4월 초순이나 4월 중에 이렇게 여러 개 나온 가지 중에서 세력이 비등한 4개의 가지만 남기고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개의 가지를 15cm 이상 자라도록 길게 기릅니다. 이 길러낸 가지를 유인을 하는데 다른 작에서는 다른 대작이나 이런 작품 대작에서는 유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력기서에다는 1지, 2지, 3지는 사방 옆으로 유인하고 세력이 약하다는 제4지는 위로 유인해서 임시 주지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다른 작 유인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습득한 상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5월 초에 이렇게 앞에서 만들어 놓은 틀, 12호 화분에다 틀을 짜서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5월 초에 이 화분에 모종을 정식합니다. 세력이 강한 1지, 2지, 3지는 1층 꽃판에서 앞에서 유인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이 3방향으로 벌려서 고정하고 끝을 적심합니다. 그리고 세력이 약한 제4지는 위로 올려서 주지로 삼습니다. 1층에서 3방향으로 유인한 가지 끝을 적심하게 되면 마디마다 새순이 나올 충동을 받고 제4지도 성장 충동을 받아서 조금 빠르게 자라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4지 주지죠. 임시 주지죠. 이것은 5월 1일까지 늦어도 5월 1일까지 2층 꽃판 아래까지 올라오도록 50cm 정도로 기르도록 노력을 해서 5월 1일 날 2차 적심해서 4분지를 역시 합니다. 2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층에서도 역시 1층과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꼭 같은 작업입니다. 1지, 2지, 3지를 3방향으로 펼쳐서 고정하고 끝을 적심해서 제4지의 주관에 힘을 실어 올려줍니다. 제4지는 6월 1일까지 3층 아래에 도달하도록 40cm 정도의 길이로 길러서 끝을 6월 1일 날 적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층을 연결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3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지와 마찬가지로 1지, 2지, 3지를 3방향으로 펼쳐서 고정하고 끝을 적심합니다. 3층은 12송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분지하고 더 이상은 분지하지 말고 분지를 저지해서 활력을 주관 위로 실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무더위가 심할 때이기 때문에 국화가 잘 자라 오르지 않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가지를 많이 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꾸 잘라서 활력을 위로 올려 줘야 됩니다. 3층에 주관이 6월 하순까지 4층 아래에 오도록 30cm까지 길러서 적심을 합니다. 4, 5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이죠. 4층에서 1, 2지를 양쪽으로 벌려서 고정하고 그 끝을 적심합니다. 제3지는 위로 올려서 유인해서 중심 지지대에 고정하고 주지로 삼습니다. 이게 마지막 꽃대죠. 이 제3지는 임시 주간이라고 하죠. 7월 말일까지 20cm 내지 30cm 정도만 기릅니다. 더 우짜라지 못하게 7월 말일 날 꼭대기에다가 P9 400백을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7월 말일 날 뿌려줘야 8월 중순부터는 화분화를 하기 때문에 더 크면 안 되죠. 그보다도 이 원뿔형 원탑에서 탑은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20cm가 정당한데 최소한도 30cm까지 허용합니다. 이보다 더 커 올라가면 탑의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7월 30일 20 내지 30cm 정도가 크면 7월 30일 날 비닐을 쳐서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기른 것입니다. 이때까지 설명한 대로 제가 그대로 철 썰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추 지지대입니다. 농촌에가 많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5층을 만들어서 모종을 심고 이 규정에 따라서 예정된 설계도에 따라서 맞추어서 길을 올렸습니다. 그 예정대로 길로 올라갔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이 고추 지지대는 값도 저렴하고 몇 백은 안 합니다. 한 개 있죠. 1m 80짜리도 농촌에서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꽃송이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10월 중순 되면 꽃이 반쯤 피면 꽃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때 꽃을 유인해서 고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한 송이를 고정합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키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고안도 설계도 여기서부터 합니다. 작업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4층에는 4송이, 4송이 내지 5송이를 보통 부착합니다. 4층에서 갑자기 꽃송이 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디자인의 균형이 깨트러집니다. 3층에는 안테는 4송이, 바깥에는 8송이, 그래서 합계 12송이의 꽃을 배분합니다. 2층에도 마찬가지로 안테는 4송이, 중간테는 8송이, 바깥에는 12송이, 합계 24송이의 꽃을 배분합니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은 디자인 때문에 전체의 디자인을 보아가면서 합니다. 1층에는 안테에 4송이, 두 번째 테에는 8송이, 세 번째 테에는 12송이, 마지막 바깥에는 16송이, 그래서 합계 1층에는 40송이를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꽃송이 수를 탐내지 말고 처음에 설계한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업을 해서 마지막 작업에서 남는 꽃송이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제거해야 작품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